그리고 처음에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이제 석박지니까 좀 큼직큼직 해야 돼요. 아, 어떻게 세울까요? 네. 이렇게 거기도 막 던지잖아요. 네. 야, 어머니 거. 어, 크기. 여기다 넣어주셔. 어머니, 그냥 네. 눈대중으로 쓰면 되는 거죠? 뭐, 대략 아니, 크기는. 좀 비슷비슷하게 했어야지. 아, 형님, 좋습니다. 오! 오! 이놈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. 네. 노래가지고. 상민이 형은 지금 지멋대로 그 석박. 그렇지. 어머, 네. 이거 이쁘게 썰어야 돼요. 그냥 대충 썰어야 돼요. 이쁘나 미우나 네. 비슷비슷하게 양념 잘 들어가라고 썰고. 그렇지, 양념만 맛있으면. 똑같아, 어차피. 네, 맛있으면 되지 뭐. 뭐 석박지 이쁘면 쳐다보고 앉아있나? 먹어야지. 오! 지금 김치 공장이래서요? 와! 야, 우리 상민 오빠는 석박지 못 썰 때도 호세가 있으시네요. 다 맞았어. 야, 이 세계 최대 석박지다 이거. 야, 이상민표. 야, 나는 진짜 석박지는 못생기고 커야 돼. 커야지 가위를 잘라서 먹으면 네. 그게 더 훨씬 깍두기보다 맛있어요. 이게 그러면 좀 자르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? 자르면 아무래도 먹기는 좋은데 양념이 배서 달큰하고 시큰한 맛이 덜 있지. 끝이에요? 네, 그래서 끝. 석박지를 담는 거예요. 저게 너무 큰 거 아닌가요? 저희는 제멋대로. 저희는 저희 스타일이에요. 이게. 네. 여기 무슨 스타일이에요? 이게, 이게 그냥 못생기고 굵직한 것들이 그냥 딱 항아리에서 나와야 그냥 맛있지.